약간 앞으로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플레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는 또 그것을 분석해서 나왔을 거고, 사실 지난 라운드 이 강원과의 경기에 장악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상주 상무는 이 진성욱 선수가 과연 또 득점을 만들어내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진성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그렇습니다. 찬스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했는데요. 자, 왼쪽에서 일단 빠르게 차단하고 올라갑니다. 한 명 제치고 뛰는 순간에 이희균 선수가 좀 성실한 선수라는 인정을 받는 게 매 시즌 30경기 이상씩 출전했던 선수예요.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 축적해왔던 기량을 지난 라운드에서 마음껏 뽐냈다라고 보시면서 그렇죠. 수비수들을 좀 찢어주는 역할을 했고 펠리페에게 공간을 좀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유기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의 박진석 감독의 축구는 어떻게 보면 이희균과 두현석을 이용해 네. 경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아, 지난 경기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네. 또 득점을 만들어냈었는데 야, 당시에는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그렇죠. 득점에서 이어뜸 자 불안한 패스입니다. 자 이어뜸 자 왼쪽 패스는 아쉬워요. 네. 약간은 강했습니다. 한속종인데요. 한속종인데요. 슛! 어허. 잡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최준혁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박정수와 여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무게감을 줘야 되거든요. 예. 박스 안쪽에서 다시 한번 내줬고요. 빨리 빼앗아 옵니다. 하지만 이 상주의 허리 라인 김민혁과 한석종, 박용우 선수의 중원 무게감이 지난 그러네요. 경기부터 엄청 났잖아요. 예. 자, 좋았죠. 중거리 슛. 아, 이거는 패스였어요. 패스였군요. 네, 패스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오늘도 강상호 선수의 선취골. 이미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살아나옵니다. 예. 네. 자, 반대쪽을 일단 바라봅니다. 드립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격적에 위치한 선수들이 볼을 잡는 횟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 배재우입니다. 앞쪽으로 주고 뒤에서 끊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루즈볼 상황에서도 상주 선수들이 볼을 따내는 경우 진성호 왼쪽으로 내줍니다. 상호 다시 뒤쪽으로 서두르진 않습니다. 터치 패스. 한석종 높게 뒤맞고 떴습니다. 여기서 일단 점유를 합니다. 여름 선수 댓글로 또 저지. 그러니까 여름 여름 여름의 크로스 자, 올라왔습니다. 네. 맞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아지마토프가 오른쪽으로 크게 열어주면서 김창수로부터 시작된 공격. 물론 크로스까지는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게 긍정적이에요. 드래그백 이후에 계속 이쪽으로 공간 패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박용호 뒤로 나와 있는 진성호 선수가 자신감이 맞네요. 있어요. 네. 예. 왼쪽에 안태현과 오늘 강상호 선수 여전히 뭐 네.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태현 선수도 이 상주 상무에 있으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한다면 2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고 가는 것은 상주예요. 그리고 광주는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왜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끊어가는데요. 네. 또 달립니다. 그리고 볼을 탈취한 이후에 공격으로 전환했을 때 예. 주변 선수들이 받으려고 펠리페 쪽을 가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펠리페에게 공격볼이 들어가게 되면 경합 이후에 세컨볼 가져오기만 하면 은 어떻게 보면 손쉽게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예. 펠리페 머리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기회를 받을지는 정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네, 괜히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막상 보면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안태현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같으면은 한 번쯤 관심을 됐잖아요. 예. 압박도 좋았고 선수들이 현실적으로 뛰면서 중원전환 잘했다. 하지만 수비적인 단점도 분명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박진석 감독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 나왔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플레이 단조로운 크로스를 원했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그렇지. 네. 올 시즌 아직 득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점도 없고 득점도 없는 상황이 예.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을 누구보다 선수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현재까지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주 상무입니다. 배재호. 그 광주 선수들이 이 숫자적으로는 뭐 공 주변에 있어 보이는데 정작 우리 편이 볼을 잡았을 때 홍 선수의 움직임 나쁘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가 조금은 투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 이 1선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박산 쪽 빼앗아가네요. 아 그리고 역습기입니다. 자 오른 자 이어트미 달립니다. 뒤쪽으로. 자 그리고 반대 열렸는데요. 자, 여기서 연결. 나오면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왼쪽으로 바라봅니다. 절대 공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희균, 뭐 두현석, 여름, 박정수 이런 선수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자. 다시 한번 상주에 깎였을 때 주변 동료 공격수들이 예측을 하고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요. 스피드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주는 교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광주는 마르코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네. 아, 상대하는 상주의 같은 포지션 강상우라든지 뭐 스위칭을 했을 때 송승민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김창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줘야지만 측면 공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반전 45분을 생각해보면 예. 그 시간 동안에 공격했던 횟수보다 후반 들어서가 오히려 더 그렇죠. 활발합니다. 네. 예. 횟수도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계속 짧게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힐 패스. 자, 주고 아, 힐 패스 왼쪽 네, 열립니다. 잘 들어왔어요. 한석종. 와, 저 공간을 또 보네요. 그러네요. 네. 자, 먼 페리페 쪽. 자,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오, 지금 네. 빨리 들어갈 뻔했어요. 자, 골키퍼가 펀치. 걷어냅니다. 앞선 펠리페 쪽. 펠리페 헤더. 아우. 네, 머리에 맞고 있습니다. 예. 머리에 맞고 어쨌든 이 세컨 볼이 동료 공격수 발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2선에 있는 여름 선수가 이 예측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러니까 볼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고 주고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낮은 쪽에서 슛! 아! 밀패! 뒤로 윗패스! 슛까지 연결은 됩니다. 어우, 태클 깊어요. 하지만 경기 이 선수와 강상우인가요? 강상우가 잘 막아 세웠습니다. 예. 안태현 선수군요. 안 잡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측면에서 크로스는 많지만 예. 이제 안으로 접고 들어가면서 완벽한 타이밍에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자, 뒤에서 좀 강합니다. 바로 옐로 카드 나옵니다. 네. 한석종 선수도 중원에서 어쨌든 계속 싸움을 해주면서 본인도 많이 좀 걸려 넘어졌잖아요. 배재욱 앞쪽으로 줍니다. 송승민. 이거는 미스예요. 자, 빼앗겼어요. 힘들어. 자, 앞쪽으로 연결. 아, 그 전에 네. 끝까지 나오는 장면은 아닐 수 있지만 예. 전반전에 비해서는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다. 자, 진성 감독은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근호 선수가 송승민 선수 자리에 배치가 그대로 그러네요. 됐습니다. 예. 그 위치에 그대로 들어갔군요. 한석종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도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진성욱 선수라든지 강상우 선수가 전역을 하고 났을 때는 주전 스트라이커로서 활약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사실 김태형 감독이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믿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네. 대명사죠. 그렇죠. 네. 최근 4시즌 동안 31경기, 36경기, 35경기, 36경기 뛰었습니다. 네. 좀 잘해서 유명세를 얻고 그래야지 광주 FC의 프랜차이즈로서 더 힘이 나고 빛이 나는 건데 그런 선수가 아니어서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좀 선수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경기 그대로 이어지는데 추원까지 아크 정면 힐패스 연결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상주 힘든 거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효기 선수의 그런 투지 있는 골을 넣기 위한 투지 있는 모습처럼 선수들이 더 힘을 내줄 것 같습니다. 자 교체가들 다 활용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선수들이 지난 경기 이후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1대0 다시 앞쪽으로 연결 펠리페 쪽 사실 새로 이렇게 입대를 해서 상주에 합류한 선수 중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도 이제 군 생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네. 네. 더 몸이 올라올 수 있는 선수죠, 원래. 네, 안 왔군요. 왼쪽으로 열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문창희 선수도 이제 경기감은 아직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출전 기회를 잡으면서 경기감만 끌어올리면은 올 시즌 무서운 활약이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2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이 호흡이잖아요. 시간도 1분 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보다는 잘 풀어냈다 그렇죠. 경기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팀 모두 그 크로스바를 때렸거나 골대.